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백세 교실 백구빌리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툭툭툭툭 이렇게 목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갖고 계신 도구를 가지고 가볍게 툴툴툴.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는요,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 몸에 좋은 맛있는 것들, 내 몸에 좋은 음식들 먹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마음인데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운동으로 좋은 음식으로 막 잘 만드는 내 몸이 한순간에 확 무너지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요,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갑자기 굳어버립니다. 온갖 병이 다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래서 일심, 첫 번째가 마음이라는 일심, 마음심. 이식, 두 번째가 먹는 거. 먹는 거 골고루 먹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유기농 건강한 거 먹고. 자, 이렇게 두 번째가 이식 먹는 거예요. 삼동, 세 번째가 움직이는 겁니다. 운동도 좋고요, 일상생활도 좋습니다. 자, 많이 움직이시는 거, 삼동, 세 번째 움직이는 거. 자, 이 세 가지가 가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로도 도저히 안 돼서 못하겠다, 그러면 네 번째가 사약, 네 번째가 약을 드시는 거예요. 한약을 먹는 것도 좋고, 약을 처방해서 먹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가 약으로 치료하는 거. 다섯 번째가 바로 네,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이 네 가지로도 다 안 됐을 때 마지막 이제 수술인 거죠. 일심, 이식, 삼동, 사약, 오술. 다섯 번째가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마음,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이거를 잘 활용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 숨을 후 내쉬면서 가볍게 만듭니다. 내 몸이 가벼워지면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싶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엉덩이가 무겁다라고 하는데 딱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엉덩이를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진동을 준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위아래로 흔들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게, 진동을 하게 되면 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말은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자극을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포가 산소를 막 다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 전체가 자극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근데 어깨를 이렇게 힘을 주고, 물론 좀 과장했습니다. 어깨 힘을 주고 이렇게 진동을 하면 여기는 안 풀리겠죠.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을 빼시되 아랫배 단전에는 네, 힘을 딱 주시고 두 발바닥을 가지고 버텨야겠죠. 이 단전과 두 발바닥을 딱 버티시고 진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들이 자극을 받게 되면요, 우리 근육도 탄탄해집니다. 근육이 탄탄해지면 근육이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뼈도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전체적으로 튼튼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을 조금 했는데도 세포들이 살아나는 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살아나고 막 근육이 튼튼해지고 뼈도 막 단단해지고, 내가 계속 상상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네, 제가 정말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하지 않았나요? 이거 한다고 뭐 좋아지겠어? 조금 낫겠지 뭐. 네, 이런 상상하시면 정말 그만큼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와, 진짜 좋아진다. 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 그러니까 진동 하나만 해도요, 막 몸이 좋아진다고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막 행복해요. 내 몸이 엄청 가벼워지고 있어. 막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더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하시면 하체를 조금 단련시켜 볼게요.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리십니다. 다리 조금 더 넓게 벌리시고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자, 두 손을 허리에 가볍게 대시고요. 자, 고관절을 살짝 접으십니다. 무릎을 살짝 접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이 안쪽을 단련하는 거. 우리가 안쪽이, 이 허벅지 안쪽이 많이 약합니다. 두들기면 바깥쪽보다 안쪽이 더 아파요. 특히나 손바닥을 두들기시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바깥쪽입니다. 바깥이 단련됐는데 안쪽은 단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쪽을 단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도 단련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모양은 이대로인데요. 내가 힘을 어떻게 주냐면 이 두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러면 약간 이 바깥쪽이 살짝 들릴 정도로 안쪽으로만 힘을 주다 보니까 그 발에 바깥쪽이 살짝 들릴 정도로 이렇게 안쪽으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힘을 빵 주시고 그럼 다리가 살짝 모여지겠죠? 잘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엄청 지금 힘 주고 있습니다. 다리 안쪽으로 힘을 빡 주고 있어요. 후. 이제 바깥쪽으로 힘을 빵 주십니다. 이제 벌리는 거죠. 이 무릎을 바깥쪽으로 더 벌리시면 됩니다. 안쪽에 힘을 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힘을 주시면서 후. 다시 한번 안쪽으로 힘을 주십니다. 후. 바깥쪽으로 후. 네, 좋습니다. 와, 별거 아닌데 용을 쓰게 됐죠. 용쓰기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기초기공요. 가능하시면 다리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뭐가 힘든가 하시면요, 일어나실 때 아랫배 단전의 힘으로 여기에 힘 좀 올라오시면 됩니다. 발바닥을 누르고 얘 힘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단전의 힘! 오. 내려갔다가 단전의 힘으로! 내려갔다가 단전의 힘으로! 하나, 올라옵니다! 둘, 올라오고 셋, 단전의 힘으로! 넷, 단전의 힘으로! 다섯, 단전의 힘으로! 네, 좋습니다. 다리 싹싹싹싹 모으시고 가볍게 툴툴툴 터지. 하체를 튼튼하게 하시는 게 내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내 몸이 하중을 다 이렇게 견디고 있는 정말 고마운 다리잖아요. 그래서 하체를 많이 단련시켜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허벅지가 빵빵한, 그러니까 살만 많은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 탄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툴툴툴 털어주시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앉아서 배꼽 힐링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펌핑을 한번 하고요. 아랫배 소장 쪽을 좀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꼽 먼저 가볍게 콩콩콩 배꼽 힐링 하십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고
이제 소장 위주로 펌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배 소장 이렇게 소장이 우리 몸에 그 우리 키가 뭐 1m, 60, 50 이렇게 되는데 소장의 길이가 6m, 7m 이렇게 돼요. 얼마나 길게 소장이 꼬불꼬불 요 뱃속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안에 있으면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시키고 영양분 좋은 것들을 막 보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 그러니까 흡수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우리 소장 바로 아래쪽에 생식기도 있고 방광도 있습니다. 방광. 우리 몸에 어느 곳 하나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네, 그것이 설사 맹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꼭 필요합니다. 맹장은 우리 몸에 유산균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활성이 잘 되어야지 장에 아주 유익한 좋은 균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맹장도 꼭 필요하고요. 또 자궁을 적출하신 분들도 많은데, 자궁 뭐 이제 아기 낳지 않으면 필요 없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내 몸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공간이 비게 되면 그것은 또 에너지가 비게 되기 때문에 네, 몸에서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수술은 웬만하면 하지 않게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해서 수술을 했다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만 잘 하시면 네, 어떤 다른 사람 못지않게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고 자리에 눕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장을 좀 집중적으로 네, 이렇게 힐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꾹 눌러보십니다. 눌러서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가스가 좀 잘 차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장 쪽을 누를 때마다 뭔가 답답합니다. 제가 스트레스 워낙 좀 잘 받는 스타일이라 그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꾹 눌러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좀 더 세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실 때 내쉬는 숨과 함께 후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눌러주십니다. 자, 눌렀을 때 자극이 있으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그냥 딱딱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어떤 그 부위마다 조금씩 그 느낌이 다릅니다만은 그 느낌에 집중하시고요. 꾹 누릅니다. 자, 어떤 때는 이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이 저기 어디 멀리까지 가게 돼요. 발끝까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느낌에 집중하는 것 자체도 명상입니다. 명상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 상태로 바뀌면서 뇌가 편안해지고요.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네.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그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배꼽을 더 하시고 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편안하게 자리에 있다 먼저 늦게 누워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늘 배꼽 힐링을 통해서 내 소장 쪽
힐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굳어지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바로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나의 스트레스 관리, 신경성,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상태까지 가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몸 관리를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 말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마음속으로 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미용 감사죠?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두개만 하셔도 됩니다.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내 몸에 불편한 곳이 있게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내 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그렇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내 몸을 더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두 손 다시 뜨겁게 비비시고요. 뜨겁게 비벼서 그러니까 두 손을 비비면 뜨겁게 이제 마찰력 때문에 손바닥이 뜨거워집니다. 손바닥 뜨거워졌을 때 내 눈에다가 손바닥을 가져가시고 눈을 뜨고 눈동자를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도 돌리고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 돌려주시고 네 좋습니다. 아, 얼굴도 환하고 네 눈이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위아래로 몸을 쭉 늘립니다. 저 위로 저 아래로 몸을 쭉 늘리시고 네, 좋습니다. 두 팔 옆으로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기시고 고개는 왼쪽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깁니다. 고개는 오른쪽 네, 좋습니다. 자, 손을 바닥에 딱 짚으시고 두 다리를 쭉 들어 올렸다가 쫙 내리고 둘 올렸다가 내리고 셋 올렸다가 내리고 넷 올렸다가 내리고 한 번만 더 다섯 올렸다가 쫙 내리고 바닥에 철썩 앉았다 후.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복근 달력까지. 네, 잘했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 스트레스 상황도 좋은 쪽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쭉 일어나고 갔습니다.